닭 소리를 엄청나. 더워서. 아, 오전인데도 이렇게 더우니 한내지기에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도 그렇게 덥네요. 이제 고구마 밭인데 고구마가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7월 한 중순은 넘어야 고구마를 좀 캘 것 같은데 시절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해바라기가 이렇게 피네요. 이게 토종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고, 아, 길가에 그 암벽들이 아주 운치가 있어요. 아주 웅장하니. 너무 멋있네. 야,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야, 습도는 그렇게 안 덥은데도 아주 그냥 엄청 덥네요.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주는데도 이렇게 더워요. 어우, 저 절벽 꼭대기 위에 전망대가 아주 멋지네. 거기서 하루 비가 가면 멋지겠네. 아, 저 절벽 꼭대기에 저렇게 전망대가 있네. 비박하셨어요? 아, 예. 그 밤새 고기 잡으셨네. 그 고기 잡혀요? 아, 붕어 잡아놨어요. 아, 많이 가물어서 날씨가. 수심이 깊구나, 여기는. 저 앞으로 절로는 깊어요. 아. 절로는 조금 얇은데, 저 절벽 밑으로는 깊어요. 비박하셨구나. 아, 멋지네. 야. 천지를 위로 탁 쳐가지고 올리고 난 뒤에. 오늘은 제가 경상북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땀이 그냥 사정없이 쏟아지네요. 엄청 쏟아. 그래도 간간이 저녁나들이라 그래도 괜찮네요.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새벽 4시 반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은혜가 그렇게 많이 끼질 않았네요. 먼데 보면은 은혜가 좀 밀려. 새들이 울고부짖고 난리가 났네. 자, 이제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7시네요. 일찍 서둘러서 정리를 했거든요.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멋지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 좋은 풍경 보고 갑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아침부터 푹 찌네요. 엄청 덥습니다. 이렇게 하산을 해서 이 건너편 쪽에 그 산 한 400꼬지 정도에 그 찻집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있는 찻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오면 들리는 찻집입니다. 이렇게 들렸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는 걸 하죠.